메리 크리스마스가 저물어가는 한밤중입니다. 오늘을 넘기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드려요. 오늘은 마리맘이 매우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징징이 이제 아닙니다. 쪼꼬미라서 옥상에 못 나간 이 쪼꼬미 예쁜 다육이들은 정말 이번에 안전지대에서 이러고 있어서 다행이죠. 저 이렇게 조그만 애들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들은 내가 옥상에서 겨울 동안 보려고 보내놓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놔뒀는데, 얘네들이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랍니다. 저번에 선물 받은 애들 다 이렇게 십재 끝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또뭘 보여드릴까요? 짜잔, 저희 집에 있는 제라늄. 제가 왜 이렇게 꽃들을 천장에도 엄청 매달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빨래 거리대에 이렇게들 걸려 있어요. 그대로. 가벼운 상토옥을 써가지고 제라늄이나 이런 야생화들 위주로 이렇게 키우느냐고 추위에 약해서 여기에 머물었던 애들이 아이고 여기가 진짜 쟤네들의 명당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덕양 갈매기는 제가 화분이 좀 커서 나중에 데리고 가야지 한 덕분에 여기서 살아남았고요. 제가 지난 여름 입고지로 이렇게 키운 진짜 쪼꼬미들이에요. 쪼꼬미 얼마나 조그만지 보여드릴까요? 요래 요래요. 얘네 본체 모습들은 다 변하고 물도 빠지고 막 얼었다가 녹으니까 시커머 죽죽해졌어요. 근데 얘네들을 내년 이제 좀더 키워서 화분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도. 쪼꼬미. 다 입꼬지로 키우는 애들. 안 가고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었다니. 너무 예쁘죠? 아유, 여기도 다 입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제, 모주들은 다 예쁜 모습이 아니지만, 얘네들을 봄에 이제 식재하면 또 예뻐지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옥상 다육이들 때문에 매일 올라가서 그거 정리하고 또뭐 깔고 펴고 엎고 뒤집고 막 쇼를 했더니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살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마 우리 엄마들, 다육맘님들은 구독자이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막 살이 만지면 아파요. 스치기도 아파요. 이제 몸살기가 오나 봐요. 모르고 막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서 막 몸에 그 통증으로 덮쳐오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내 살을 만지는데 막 쓰라려 죽겠어요. 근데 웃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전에 같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몸이 아팠으면 우울했을 건데, 제가 하루하루 그 댓글을 보면서요, 소설책을 읽는 기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제가 해드린 게 없는데, 제 말에 위로를 받았다는 그게,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나 혼자만의 그런 아픔이었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참 나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나 혼자 그렇게 힘든 일을 안고 살아가나 하는 것처럼 또 내일은 남편 혈액암 때문에 병원을 서울로 가야 되는데요. 항상 혼자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한쪽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또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뭐 자녀들은 다 커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날뭐 불러올 수도 없잖아요. 자기 다들 일하고 사는데. 근데, 아이,
그런데 운전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용기가 저에게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전에 같으면, 나못 가. 지레 겁먹고, 엄청 미리 공포스럽고,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요. 요새 힘은 들지만 잠도 잘 자고요. 아, 너무, 너무 기쁜 하루하루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제가 먹었던 지금까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처방이 내려진 듯 합니다. 아, 이래. 아, 정말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그 행복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거를,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애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아플 때 아무 생각 없이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실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고, 아, 내일의 또 꿈을 꾸고. 한동안은 제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을 때는요, 가끔은 밖에를 잘못 나갔어요. 문 밖에 나가는 게 갑자기 무섭고, 누군가가 저를 뒤따라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식물만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보면 어떠한 약보다 좋은 처방이 세상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나 혼자라고 생각 안 하시고 나오세요, 나와. 마리맘 만나러 오세요. 마리맘 수다쟁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면서 놀아요. 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취미로 하는 거지, 이제 노동으로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노동이라면 못하죠. 사랑하니까 꽃을 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예쁘잖아요.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예쁘고요. 때로는 밝은 달이 뜨면 그 달이 그렇게 내제 눈에 슬펐었어요. 그 다리를 보고 슬퍼하고 달을 보고 울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달이 뜨면 춤을 출것 같은 그런 기쁨이랍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제라늄들이 꽃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제라들이 꽃 피고 있고, 얘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인데, 얘들아, 꽃 피고 딱 졌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언제 피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인장이 안 되는 거잖아. 못난이들. 그래도 기다려줄게. 아직 꽃봉오리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요. 많이들. 근데 여기가 약간 베란다래도 저녁이면 막 영상 7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추워서 못 피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제라늄들은 꽃을 피고 있네요. 아유, 여러분, 제가 내일, 그 복잡한 서울 속에 운전 잘하고 갔다 올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오늘 저녁에 몸살약 하나 먹고 그냥 잘게요. 아, 이렇게 정말 냉이 입었다고 펑펑 울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회복되고, 기쁜 일, 좋은 일막내 마음속으로 막 달려오는 것 같아서 새롭게 막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유, 정말 아프신 분 저한테 오세요.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셨겠지요?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기쁜 하루 시작되시기를. 아자아자!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